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이고요. 오늘도 차에서 찾아뵙게 됐네요. 지난주에도 차로 찾아뵙게 됐었는데 어김없이 이번주도 제가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찍을 시간이 차에서밖에 안 나가지고 이렇게 또 차에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도 외주 작업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뭐 데이트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유튜버로서의 역할에 조금 소홀했던 게 아닌가 반성하는 또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하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작을 할 거고 앞으로도 제작될 예정인데 이미 첫 번째 게스트를 만나서 촬영을 마쳤고 이제 다음 게스트와의 미팅을 또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분 정도 섭외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될 예정인데 또 지금은 제 지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보시고 싶은 건축학과 학생분들이나 또 직장인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가지 진로나 또 목표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들 또 조금 구체적으로는 왜 설계가 하기 싫은지 아니면 나는 왜 설계가 하고 싶은지 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설계를 자부심 있게 하고 있다면 또 개인의 작업이라든가 또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게스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좀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해보고 싶으시거나 또 가벼운 도움이나 조언 등을 좀 구해보고 싶고 어디다 고민을 토로할 공간이 없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저 혹은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또 조언을 또 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또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컨텐츠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 혹은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 요즘 이게 좀 애매해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왜 요즘에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저의 특정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건축사 사무소에 통용화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부서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다른 회사에 가면 또 인원 구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모두 다를 거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무소가 이럴 거라고 생각은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의 경우를 이렇게 드러내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 드림으로써 작게나마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베이스에 깔고 가야 할 점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야근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을 하고 있어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거의 이유는 절대적으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그러니까 결국엔 인원 부족이
하나의 또 큰 사무소 내부적인 이유에서는 그럴 수 있고, 이제 프로젝트 자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듣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아 이래서 현찬학트님께서 라이브 방송 때 피곤해 보이셨구나,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하셨구나, 또 요즘에 영상이 뜸하신 이유가 있구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저는 도시재생본부라고 하는 아파트 설계하는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 재개발 프로젝트 안에서도 건축 심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프로젝트 특성상 단계에 따라서 일이 조금 덜 바쁘고 뭐 이럴 수 있는 차이 정도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에서 설계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초기 설계 학기 초에는 이제 좀 덜 바쁘죠. 아무래도 뭐 과제가 바쁘다고는 해도 굳이 밤까지 안 새도 되고,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놀고 이제 다음 수업 하루 전에 이렇게 쳐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기는 그 모든 벼락치기도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냥 주구장창 일을 해서 쳐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쳐내고 작품을 완성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아파트가 설계가 되면서 준공이 되어서 완성되는, 그 입주하는 그 시기까지는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뭐 규모 검토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아파트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건축주는 개인이 아니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데 다수예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도 일단은 특정 개인의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가 없고, 아파트라는 프로젝트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요.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조합 설립부터 뭐 재정적인 이유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밀리기도 하고 또 진행이 되다가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길게는 10년 이상 가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설계를 했다 그래서 똑같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설계를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건설사의 색깔에 맞게 아파트가 좀 바뀌기도 하면서 디자인이 좀 특화되고 이러면서 좀 바뀌기도 해요. 그 프로젝트 특성상 일단 기간이 길다. 근데 그 긴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설계 계획들을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심의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인가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 이제 또 실시도서도 납품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실시도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심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심의 단계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짓기 위한 도면은 아니에요. 계획 도면이에요. 디자인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디자인 도면일지라도 구체적인 면적부터 건축 개요가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 하긴 해야 돼요. 그치만 건축 심의는 아직 디자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좀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인가 받을 때 그걸 디테일하게 좀 더 작업을 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실시도서라든가 뭐 구조 뭐 모든 관련 도면들이 쫙 완성이 되고 그것들이 납품이 되고 하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면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건데, 지금은 심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도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심의 도서를 만든다는 게 거기 안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작품 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 건물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짓는 아파트의 사업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이트 분석한 거 그리고 주변에 구역이 지정,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서 이제 뭐 여기의 특징은 무엇인지 토지 이용 계획부터 각종 법 관련된 내용들도 나열이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개요부터 쫙 해가지고 모든 연역까지 다 작성이 되고 거기에 대지 종행 단면도 그리고 지형 수능 계획 그러니까 지금 들으셔도 다 이해 못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계획부터 주동평면 계획 주동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위세대 하나들이 조합이 돼서 아파트 한 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열몇 동, 스물몇 동 있잖아요. 그 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주동평면도라는 거를 만들고 각 동별로 지하 1층, 기준층, 그 다음에 옥상, 지붕층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도면도 나열이 되고 그리고 해당 인면도, 인면도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대복리 시설이라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 뭐 계획까지 뭐 이런 거 도면이 다 작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 도면들이 쫙 들어가요. 조경부터 기계, 소방, 설비, 친환경, 토목 뭐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혼자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들이 동시에 심의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진행할 때 계약을 할 때 모든 협력 업체들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사 사무소에서만 혼자서 심의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협력 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고요. 아마 근데 다른 사무소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이거는 공통적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발코니 면적이라든가 입면율, 아 벽면율, 벽면율이라고 하는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거기다가 뭐가 또 있다, 아 뒤에 엄청 많아요. 도시경관 관련된 내용부터 진짜 수많은 내용들이 도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200페이지 이상이 필요해요. 도면이, 그러니까 도서가, 심의 도서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소스를 만드는데 마치 우리가 마감하듯이 도면 작업부터 해서 도면을 내보내서 포토샵에서 컬러링하고 컬러링 된 거를 이제 PPT 도서로 가져와가지고 PPT상에서 텍스트 입력하고. 근데 또 1년에 그냥 작성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요. 그 수정 과정이 왜 이렇게 많냐면 건축 심의라는 거를 받기 이전에 교통 심의라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교통 심의를 먼저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사이트 주변에 교통 관련된 내용이 먼저 작업이 돼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지하주차장 주차 계획이라든가 주차대수 그리고 주변 도로 계획 같은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구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심의가 되고 그 심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미 설계를 해놨는데 교통심의에 따라서 설계 내용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럼 심의도서를 쫙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친환경 관련 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신재생 이런 또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심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또 이제 그건 또 친환경 업체가 담당을 해서 그거를 또 진행을 하는데 또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의견이 나와요. 또 의견이 나오는데 그 나온 의견들을 또 수정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를 미리 만들어도 그것들이 내용이 바뀌다 보면은 계획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은 정말 일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두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할당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일정은 정해져 있고 클라이언트인 조합에서는 특정 날짜에 꼭 심의를 통과시켜야 된다 라는 압박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심의를 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딱 치고 여기선 마감을 하고 일을 그만하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의견들을 또 반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심의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고친다고 한들 아직 교통 의견이나 환경에 관련된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이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셜믹스예요. 아마 소셜믹스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소셜믹스라 함은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와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동이 너무 티나게 다르게 생겼다거나 디자인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아파트랑 임대 아파트를 완벽히 분리해놔서 저 동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또 학생들이나 이렇게 차별받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일반 분양 아파트이고 어디가 임대 아파트인지 알 수 없도록 믹스하는 것이 소셜 믹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초에 구역 지정이라든가 촉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심의 이전에 협의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기로 했던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소셜믹스라는 이유로 이제 계획들이 또 바뀌고 동조합이 바뀌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획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면 지하주차장 계획도 바뀌게 되어 있고 이 나비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꿔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건축사 사무소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작업해야 하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의 과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정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데 특별건축구역이라면 약간 배경은 이래요.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하다 보면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배경이 취지예요. 그래서 그거인 즉슨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봐라. 좀 새롭게 해봐라.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줄 테니까 디자인적으로 특출나게 좀 더 새롭게 계획을 해봐라 라고 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너네 아파트는 특별건축 구역으로서 디자인을 특별하게 해라. 대신 법적인 것을 완화해주겠다. 이게 배경이고 이 취지에 맞게 하려면 법적인 것을 조금 어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눈 감아줄 테니까 디자인적으로 더 특별하게 해봐라 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인데
아니 웬걸 이걸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왜 천편일률적으로 됐겠어요. 아파트가 괜히 발전한 게 아니라 100% 모든 아파트 주동들이 한 단지에서 모든 아파트 주동들이 모두 남향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면은 형태적으로 모두가 남향을 보게 만들면 당연히 형태적으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최대한 지키면서 건물 사이의 인동간격이라는 것을 최대한 넓게 하고 또 건물 사이의 축, 통경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줘서 또 건물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바람길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취지를 맞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형태가 천편일률적 모든 아파트가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적률이나 법적인 그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세대수를 넣고 사업성을 키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형태적으로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웃긴 거는 특별건축 구역으로 하다 보면은 법적인 부분을 완화해준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일반 특별건축구역이 아닌 경우로 설계할 때와 비교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를 할 때 더 좋아져야 된다. 뭐가 좋아졌냐라고 이제 비교를 꼭 해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 특별건축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디자인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미관상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의 배경이었는데 이제 그 디자인도 좋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거주성이라든가 일조 관련된 햇볕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다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게 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특별건축구역이 되면 그냥 심의도서만 만드는 것뿐 아니라 특별건축구역 신청서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두 배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아파트 설계는 디자인적으로 뭐 좀 떨어지고 예술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 덜 힘들거나 뭐 더 쉽다 이런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건물 하나를 설계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건물의 막 동수도 굉장히 여러 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면서 하려다 보면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계속 겹치고 겹치다 보면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내가 지난주에 했던 일을 이번주에 다시 하고 있고 지지난주에 했던 일, 한 달 전에 했던 일 지금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심의를 접수할 때 완성본을 최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할 일을 했던 일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했던 일을 다시 하려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넉넉하다면 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 되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감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다른 프로젝트까지 얽혀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저희 부서의 인원이 20명인데 뭐 바쁜 프로젝트를 지금 시기적으로 바쁜 프로젝트는 뭐 몇 개 정해져 있지만 동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열몇 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직원 한 사람당 엮여있는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두세 개씩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대로 시기가 급한 게 먼저 닥칠 때마다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쳐내는 거죠, 하나씩.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동시에 겹칠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저 같은 이제 사원들은 이 프로젝트도 했다가 저 프로젝트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아뜰리에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아마 디자인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또 설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미팅 또 뭐 공무원과의 협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이 밤 11시 20분이 되어 가는데요, 잠시 이제 집에 가다가 시민운동장에 들렸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장에서 잠깐이라도 유산소 운동과 턱걸이를 조금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고 또 그렇게 그랬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다시 바쁜 한 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힘내시고 다음에는 좀 밝은 모습으로 카메라 세팅 제대로 해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얘기가 좀 두서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드리긴 참 어려워요. 그치만 여러분들께서 대략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딱 듣기만 해도 아 정신없다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야근을 하고 바쁘구나, 그치만 약간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설계하던 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실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